오! 저기 있다! I got it! So, so.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은학TV 은학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ARK Survival 네, Evolved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제 오늘 설산으로 갈지 바다 탐험을 갈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두꺼비랑 파키 아가들 네 아가를 만들어 줄지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일단 오늘은 네, 설산을 먼저 가보고자 합니다. 설산을 먼저 가서 기가노토 마취시켜서 한번 길들여보는 거를 도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다로 갈지 아가를 낳을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아 참 우리 복자씨 복자씨 남편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이래봬도 여러분들 이게 아니니까 이분이 암컷입니다. 여성이에요. 암컷이라고 해야 되나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네. 사람 같기도 하고 이래 보여도 이분이 이 세계에서는 꽤나 이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되게 많은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번에 썸네일 찍으러 잠시 들어왔다가 어깨 이렇게 타봤는데 네. 저를 이렇게 아이고 던져줄 수도 있고 힘이 대단하시죠? 총알 마비다트 오케이. 기가노토는 길들이는 것보다 길들이는 후가 더 위험하다고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기가노토를 굳이 길들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애가 막 마음대로 폭주해가지고 날뛰고 이런다는데 집에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애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들여놓고 거기 방생시켜야겠다. 기가노토 착하다고요? 기가노토 팀킬 안 한다는데요? 네, 또 어느 분의 정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 멋있네. 영화배우 같아 영화배우. 옛날에 뭐 300 이런 영화에 나오는 네 스파르타. 아 이 정도면 양호하죠. 네 멋있네 멋있네. 아이고 복자씨 레벨업 했어요. 우리 복자씨 체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속도를 좀 올려드릴까? 복자씨 남편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복자씨 남편 구합니다. 남편 하고 싶으신 분은 발을 들어주세요. 네. 레오찍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레오찍님께서 후원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준비되는 대로 떠나봅시다. 아 여기 시멘트 불 넣어놨었네. 오케이. 전자장치 오케이. 폴리머 아 폴리머가 좀 무겁네. 일단 그쪽에도 제작기를 만들 거니까 가져갑시다. 찬이님 네 찬이님 네 유튜브에서 후원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멘트가 어떻게 풀이 되냐고요? 처음에 시멘트를 풀처럼 만들어서 굳히잖아요. 네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저 군대 갔을 때 시멘트 작업을 해봤었는데 제 군대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호랑이가 전자담배 피던 시절. 네, 전자담배가 있던 곳이었어요. 네, 있던 시절입니다. 빠뜨린 거 없죠? 다 챙겼죠? 낙하산도 하나 예비용으로 있고. 여러분들 기가노토 만나러 그러면은 좀 날이 어둡긴 하지만 떠나봅시다. 간만만 좀 밝게 해가지고 하면 잘 보이니까. 자 저는 고자마라를 타고 갈 거고요. 무게 어느정도 버틸 수 있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고자마라 타고 가고 똥참이가 제 짐을 좀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똥참이가 뭐 철이라든지 크리스탈이라든지 꽤나 들고 있죠. 잠깐만 너 좀 더 들 수 있겠는데? 너 더 들 수 있겠다. 잠깐만 똥참아 좀만 더 들어줘. 강제노동 실화임? 아니 비난이 빗발치는데? 제가 똥참이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치 똥참아. 자 출발합시다. 일로 가는 거 맞나? 아 너무 왼쪽으로 왔네. 그래서 위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바다 탐험할 때는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되게 지금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고 네 기지 짓기에도 되게 좋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바다 탐험은 이쪽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설산지대랑 맞닿기도 하고. 아우 저기는 밑에 고드름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위아래로 저렇게 촘촘하게 무슨
칼날처럼 꼽혀있어요. 자, 잘 있었니 얘들아? 집 잘 지키고 있었어? 우리 힐가스랑 밀키스렉 검치오. 검치오는 이름을 아직 안 지어줬죠. 네, 그리고 영덕 랍스콜. 야, 아주 동굴에서 따라왔던 랍스콜이 여기까지. 네. 자, 제작기를 하나 설치를 합시다. 제작기. 오! 오! 살려줘! 어우, 뭐였어 방금? 야, 나 무슨 일 있었니? 어, 똥창이 도망간다! 야, 너 일로와. 또 어디 가려고? 야, 약간 역마살이 있네. 역마살이 있어. 마비다트 빼고. 어, 생체 독소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 저번에 해파리 잡았다가 얻었던 생체 독소가 저는 이 시간쯤 되면은 다 썩어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남아있네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러면은 충격 마비다트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좋네. 의외의 수확입니다. 이제 작동을 시키면, 아, 돌아간다. 자, 충격 마비다트 30개 제작됩니다. 일단 또 27개 더 만들어주고 전기를 좀 써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전기발전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전기발전기 전자장치 10개에서 만들 수 있네. 가솔린을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대형 기계래요. 전기를 쓸 수 있게 됐네. 아, 힐가스 감전 안되게 조심하라고요? 전기구이델라 전염통 바베큐 힐가스 먹고 힐링하세요. GPS 만들어보자. GPS 만들 수 있는 거 일단 만들어봅시다. GPS는 요렇게만 나오나요? 아, 여기가 이제 남쪽 동쪽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좌표가 나오네요. 크리스마스 덕분에 엄마가 문상 주셔서 쓰는 거요. 먹이 1인 공주가. 아, 수원님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덕분에 어머니께서 문상을 주셔서, 네, 추가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네, 또 저한테 써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좌표가 있어가지고, 지도랑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지도 아래쪽이랑 왼쪽에 보면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왼쪽 숫자에 보면은 30쯤이니까 31.8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18.1. 정확하네요. 정확하네. 자, 만든 재료들 챙겨가지고 기가노토한테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고자마라랑 둘이 갈 겁니다. 아, 양고기가 많아서 길들이는 속도가 두 배 더 빨라진다고요? 가다가 양이 있으면 잡을게요. 양이 있으면. 제 양 아니야? 메갈로케로스를 너 뒤통수 때문에 안 보인다. 뒤통수 때문에 안 보인다. 얘 말씀하시는 거죠? 마비화살로 잡겠습니다. 가까이 가도 괜찮겠지? 평화 테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기절시켜봤습니다. 안 잡고. 메갈로케로스인데? 아, 얘 아닙니까? 아, 이거 양 아니에요? 아, 미안해, 얘야. 나 갈게, 그냥. 양이 아니랍니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네. 약간 친구 뒤통수 빡 때리고. 어?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는 거 비슷하네. 죄송해요. 네. 제 옛날 친구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얘 아니구나. 아이, 뭐야! 똥 쌌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똥을 싸고 그래? 맘모스가, 메머드죠. 메머드가 또 늑대를 잡고 있네요. 아이고, 늑대 한 마리 잡혔다. 오! 내려찍기, 뿔치기. 오! 아, 돼지도 튼튼하다. 흑돼지와 흑메머드의 싸움입니다. 으짜. 숨어서 봐야지. 야, 머리 숙여! 보이잖아! 너 조스냐? 조스처럼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 저쪽 설산이랑, 이쪽 설산이랑 이렇게 경사진대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나을 겁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기가노토가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다고요? 이거 뭐 이스라한 양은 안 있고 온천지 이거 돼지밖에 없어. 돼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돼지월드다, 돼지월드. 어? 여기 아까 왔던 데인가? 한 바퀴 돌았나? 아, 돌았는 것 같네요. 한 바퀴 돌았네. 산을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그럼 이제 저 뒤로 가야지, 이제. 저 뒤로 가가지고 옆산으로 가야겠다. 어?
하기 커플이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차이면 우학. 네, 감사합니다. 아, 하기 커플이었는데 차이면 아, 울어서 운학. 참 신한데. 아, 공룡 시대에서도 길치라고요? 길치는 기본이죠. 네. 저의 패시브 스킬입니다. 패시브 말랩 길치. 길을 잃을 확률이 250% 증가합니다. 전생, 현생, 환생까지 길치인 운하님 대단하다. 전생, 현생, 환생까지 길치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전생이랑 환생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아니야, 설마 다음 생에까지 길칠까? 다르게 태어나겠지, 다르게. 다음번에 다른 치로 태어나겠지, 다른 치. 박치라든지, 어. 다음 생은 오버워치. 아, 갈치요? 그 갈치는 블루네 집 개 이름인데? 근데 어떻게 개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죠? 멸치, 참치, 꽁치. 아니 뭐 낙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했네. 결국 똑같은 해산물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지형에 사는 거야 이거? 오! 저기다! I got it! 레벨이 18인데요? 레벨 너무 높잖아. 잘못 까딱하다가는 한 대 맞고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있는데. 아, 가기 조금 안 나오는데. 저 어디가 어. 잠깐, 아 여기 약간 애매한데 위치가. 능숙한 사냥꾼인 김문학진은 자리를 잡습니다. 앞에 멍청해 보이는 기가노토가 보이는군요. 목에다가 맞았다. 하! 맞았어. 에, 어떤 녀석이야? 두리번거립니다. 에, 설마 일로는 못 오겠지. 아이, 좀 위험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어디 갔어 이거? 어? 어디 갔지? 어, 위장술! 은신했어, 은신! 느려. 아, 이건 진짜 아닌데. 버그인가? 이게 약간 지형이 버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애가 산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3D 게임 보면 이제 산 안에는 텅 비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버그로 이렇게 구멍으로 쑥 떨어져가지고 지금 산 아래로 빠져서 지금 무한 낙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기가노토 열심히 찾아서 찾았는데 마비다트 이거 두 개나 날리고 이거 도망가 버렸네. 레벨 18 되면 이거 텔레포트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그 주유랑 네 그 이야기 나누는 장면에서 서로 내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을 하룻밤에 10만 개인가 구해온다고 장담을 하는데 그때 저렇게 하죠. 배를 보내서 공격하는 척하고 화살만 맞아서 그걸 가지고 돌아오죠. 지금쯤 충격 마비다트 두 개를 획득한 기가노토는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거 이제 내일 중고나라에 올라온다. 기가노토가 중고나라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충격 마비다트 팝니다. 어제 구한 따끈따끈한 거임. 아직 1mm밖에 안 나왔음. 기가노토를 찾습니다. 쪼랩을 찾습니다. 설마 블리자드 월드에. 내일 이제 블리자드 공지에 뜹니다. 새로운 챔피언 출시 기가노토 사우루스. 클래시 로얄 전설 카드 출시. 기가노토. 어디로 간 거야 진짜.